딸기가 좋아. 아, 수박이 좋아. 가격도 좋은 엔라밤 왔습니다. 까까쇼 중에서도 오늘은 까까 청가로 좀 찾아왔는데요. 혹시 런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던 그 시간, 엔라방 중에서도 까까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뭐 어떤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과일 중에서도 좀 거인, 정말 대물이라고 할수 있는 수박부터, 과일계의 루비라고 할까요? 굉장히 보석처럼 예쁘면서도 새콤달콤 맛있는 산딸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좋아야 까까쇼겠죠. 오늘은 가격만 보셔도, 와,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산딸기를, 심지어 지금 수박철이 아닌데도 수박을 먹을 수 있다고, 그 반가움과 함께 맛있게 가격마저도 좋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보시면서 원하시는 과일 선점하셔가지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구매하시고 나서 구매인증번호를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저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주저마시고 구매하신 다음에 댓글까지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과일과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북 청도에서 오늘 가지고 온 이렇게 산딸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1kg이 가는데 오늘 35,000원대니까 주저없이 조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잘 보이시죠? 싱싱달콤 생산딸기 1kg 가는데 250으로 팩해가지고 4팩이 갈 수도 있고, 500g 해가지고 2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 먹었던 그 맛있었던 산딸기의 그 추억과 함께 새콤달콤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과일이니까, 오늘 가격 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나는, 야, 아직 여름이 안 왔는데 캠핑 가거나 어디 갈때 수박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하시는 분들, 국내산 저희 수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럴 때딱 드셔야 되는 그봄 수박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오늘 보시는데 고당도 수박 4kg부터 출발합니다. 5, 6kg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17,000원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늘 요거 사가지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실 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배송도 저희가 빠르게 당일 수확과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니까 선택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심지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마니님 애나 어서 오시고요. 심지어 라블님께서 꺄 벌써 수박이라니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름 막 7월, 8월에 더울 때만 먹었던 그 수박을 지금 뭔가 날씨도 선선하고 놀러 가고 싶은 그 날씨에, 아, 그때 먹었던 수박이 생각나더라 하신 분들께서는 요즘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마트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수박이 이렇게 벌써 나와 있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쌓여 있는 거 보면서 벌써 수박이 나오나 봐 하면서 되게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 이따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때한번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가격 같은 거 보여드렸고,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산딸기로 한번 먼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왼쪽에 있는 게 산딸기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그 딸기랑은 조금 다르게, 옛날에 정말 그 아빠와 함께 저기 뒷산도 가고 어디 놀러 가다 보면은 길에 이렇게 노지에 펴 있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산딸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따서 아빠가 후후 불어가지고 씻어줬는데 되게 새콤달콤하고 맛있었던 그런 기억, 추억. 근데 심지어 조금 더 계량 품종을 통해가지고, 품종 계량을 통해서 좀큰 튼실하게, 그리고 탱탱하게 좀더 이렇게 맛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어려운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름이네요. 맞아요. 야, 여름이다! 자, 이런 느낌으로 오실 수가 있는데, 과일만 보셔도 벌써 뭔가 그 여름의 정취부터 해가지고 그 계절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 날씨 좋을 때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기온에 수박의 맛까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어디 뭐 캠핑 가시거나 놀러 가실 때도 분위기까지 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럴 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산딸기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말고는 사실 먹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유통하기도 어렵고, 사실 따가지고 바로 이제 먹거나 섭취를 해야 되는 중에 좀 민감한 과일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물러지고, 또 되게 조금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서는 만나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엘라방에서는 싱싱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탱글탱글한 그 느낌까지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패키지로 가는데,
500g으로 두 팩이 갈 수도 있고 250g으로 네 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총 1kg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35,000원대로 선택해보시면 다양하게 활용까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트에 꿀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나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통했네요. 아 진짜 이거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렇게 벌써 막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아는 레시피 어디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정말 핫한 사람들만 아는 그 레시피로 지금 벌써 맛있게 드시고 있다라는 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그런 딸기라던가 다른 과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많죠. 한번 먹어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 추억과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과일계의 루비 같아요. 보석처럼 이렇게 알알이 맺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산딸기가 이렇게 알이 튼실하면서 알알이 다 맺혀 있는 거 자체가 대박입니다. 이거 이거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척 해가지고 한번 쌓아볼게요. 자, 산딸기 산에만 나왔었던 그 산딸기 이렇게 산처럼 쌓아보겠습니다. 이 모형 같아. 어쩜 이렇게 레고 블록 하듯이. 저 옛날에 그 스타워즈 레고 블록 할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으로 끼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우와. 그러니까 이게 알이 하나하나 다 살아 있어. 그러니까 신선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사실 이게 조금만 지나면 물러지거나 뭔가 상태가 조금 그래가지고 먹기가 애매해진다. 그래서 팔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많은 분들께서 농사하기 좀 어려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알알이 다 살아있고요. 심지어 작게 다 보셔도 이렇게 하나하나 톡톡 터지는 식감을 자랑하는 이 과실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친구들 이렇게 뭉쳐 있는데 야 이거 옛날에 정말 뒷산에서 따먹었던 그 산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튼실해 보입니다. 산딸기 냉동 아니고요 생입니다. 근데 딱 요맘때만 드실 수가 있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매하셔야만 산딸기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고 와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이렇게 쌓아가지고 언제 산딸기 이렇게 먹어보겠어 진짜로. 뭐 하나 두 개씩은 아껴가지고 정말 이렇게 별사탕처럼 먹어봤지만 이렇게 숟가락 가득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넉넉하게 가요. 1kg 가니까 좀 이렇게 한 입씩 넣어보시고 또 뭔가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 해주시면 제가 또 과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진짜 빛깔 자체가 보석 같네요. 과일계의 루비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뭐 다른 과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산딸기로 한번 입맛을 돋궈보시는 것도 또 새콤달콤하게 마무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야,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야,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요, 진짜? 쉬지 않습니다. 저 걱정했던 게, 야, 이거 쉬지 않을까? 내가 미간 컨트롤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야, 맛있네. 이게 하나씩 먹어도 좋은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 입만 느낌으로 해가지고 쌓아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야. 일단 과일도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딸기는 어디 출신이냐? 경북. 경북하면 아시죠? 그 일조량부터 해가지고 과일의 정말 그 아이비리그 같은 곳 경북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뭐 선도라던가 과일의 어떤 그 당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산딸기 너무 시지 않을까? 새콤달콤이라고 하는데 달콤보다는 새콤에 가깝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 풍미와 기존에 먹었던
그런 과외가 좀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택해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 샷으로 딱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일단 과실 자체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요. 오늘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 딸기는 잘못본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못 봤어요. 항상 뒷산에 이렇게 가다가 정말 운 좋게 뭔가 자연 속의 별사탕 혹은 자연 속의 보물찾기처럼, 저거 산딸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렇게 딱 따가지고 호호 불러서 딱 줬을 때, 그때 한입 먹었던 게요 한알인데, 오늘 그 한알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와, 그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추억, 그 맛, 그 새콤달콤한 그 풍미 여기 다 담아 있습니다. 1kg 넉넉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먹은 것처럼 한입팍 해가지고 요렇게도 드시고, 심지어 요거트에 넣어가지고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활용하기는 뭐 사람들 나름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푹푹 넣으세요. 오늘 뭐 아낄 필요 없어. 근데 확실히 이 아라리가 정말 쉽게 무르기 때문에 산딸기는 유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엔나방에서 정말 그 농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을 해가지고 오늘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산지 직송으로 가니까 이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 보셨을 때좀 빠르게 드셔보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야, 빛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맛있는 요거트 안에 루비가 가득 담겨 있고, 자연의 과일 중에 별사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야, 붉은 빛깔의 이 산딸기가 촤. 요거트 먹으실 때도 이렇게 딱 떠가지고 한입 드시면은 너무 좋겠죠. 와, 이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베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블루베리, 블랙베리, 뭐 스트로베리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산딸기입니다. 마운틴베리인가요? 어쨌든 간에. 야,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촥 떠가지고 올라가요. 쭉쭉쭉쭉쭉쭉쭉쭉 후. 도착. 바로 올게요. 오늘 출근하는데 굉장히 피곤했는데 비로소 잠이 깹니다. 이 요거트의 담백한 맛과 산딸기의 좀 새콤하면서 달큰한 이 조화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알알이 보시면 이 안에도 뭔가 석류처럼 조금 더 알이 있거든요. 탁탁 터져요. 식감이 슈팅스타. 야. 이거는 ASMR도 가야겠다. 야, 나 살다 이렇게 생딸기를 이렇게 먹어본 거 처음이네. 와, 집에서 이렇게 드세요.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과일 같은 거잘안 먹는 애들도 이렇게 딱 떠가지고 주면은 되게 재밌다면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심지어 마이크까지 켜가지고 먹겠습니다. 야. 터지죠. 신선해서 가능하고요.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내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1kg 넉넉하게 구매하셔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많이 드셔보시고, 남으면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구르트든가 다른 거 드실 때 활용하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좀 맛있게 드셔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 샷으로 딱 바꿔주시고, 일단 맛 자체가 굉장히 좋고, 심지어 뭐 영양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산딸기만의 그렇게 또 자랑할 수 있는 영양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한 번씩 찾아도 보시고 다양하게 조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다 막 이렇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산딸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 과실 하나하나 이 작은 루비 같은 이 부분에서 촥 해가지고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만한 그런 산딸기고요. 자, 지금 뭐 댓글에 또 과일계 아이비리그라고 하셨고, 딸기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 알맹이가 톡톡 터지는 느낌, 아침으로 먹으면 참 맛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트랑 같이 해가지고 조금 아침을 깨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예쁘니까
우리 뭐 사진 찍거나 어디 이제 찍어서 올릴 때도 요 감성이 있거든요. 우리 또 SNS 열심히 하시는 우리 뭐 자녀분들부터 해가지고 또 이게 저희 엄마만 해도 또 열심히 하는데 그럴 때도 그냥 딸기가 아니라 산딸기로 뭔가 약간 고급스럽게 살짝 턱 올려놓는다면 요 감성마저도 채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고요. 자, 오늘 경북 청도에서 온 과일계의 아이비리그, 과일계의 대감집, 경북 출신이다 하면 과일은 믿어볼 수 있다. 경북 청도에서 온 산딸기고요. 그냥 딸기 아닙니다. 산딸기, 정말 노지에서 어렵게 별사탕처럼 딱딱 따서 먹었던 그 추억의 산딸기를 오늘은 그득그득 정말 넉넉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1kg 가고요. 250g으로 가게 되면 4팩, 500g으로 가게 되면 2팩 갑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셨을 때 가격마저도 35,000원대면 요거 사가지고 뭐 내가 우리 집에 놓고 다 드셔도 좋지만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 있으시면 큰 집에도 하나 주고 작은 집에도 하나 주고 우리 손주 손녀들 되게 맛있게 먹는다 하시면 이렇게 또 드셔보시고 또 갈아서 먹기 좋거든요. 혹시 지금 뭐 에이드도 있나요? 그 갈려있는 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따 준비를 해주시고 네 산딸기를 넣고 꿀이랑 요거트 넣고 또 이렇게 믹서기에 갈면은 엄청난 또 이 별미가 됩니다. 정말 뭐 아침에 대용으로 조금 한 잔 드시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오늘은 35,910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산딸기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거고요. 지금 딱 이때 드셔야지만 생산딸기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타이밍이고요. 쇼핑도 타이밍입니다. 늦게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산딸기는 정말 생으로 만나보기가 어려운 친구예요. 진짜 뭐 기회가 맞아야만, 타이밍이 맞아야만 드셔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숟가락 한 움큼 탁 먹은 것처럼 드셔볼 수 있는 기회 엔나방에서 잡아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고 나서 구매인증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세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왕이면 과일도 맛있게 구매하고 심지어 커피까지 받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오늘 기회 12시가 되기 전에 들어오시면 구매인증까지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신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맛있다. 이게 톡톡 터지는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과일계의 루비, 과일계의 약간 별사탕 느낌. 오케이. 별사탕 오늘 모아놓은 산딸기 1kg 소개를 드렸었고 이제 대망의 여름에 터줏대감, 정말 이거는 뭐 여름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과일이죠. 큼직큼직하고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박 자랑부터 할게요. 실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수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는 수박은요, 저희가 이제 주요 산지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지마다도 다르고요. 심지어 개월마다, 심지어 그 뭐 계절마다 이제 수확이 되는 수박이 다 다른데, 오늘 보시는 수박은 함안과 고령 지역. 그러니까 이것도 경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상도 특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선별부터 해가지고 에어캡 포장,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이런 믿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믿고 구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심지어 보셨을 때, 뭐 크기, 물론 이제 큽니다만, 4kg부터 5kg, 6kg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농구공과 흡사하거나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노지 수박은 7월, 8월 더울 때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수박은 봄 수박, 하우스 수박으로 갑니다. 근데 하우스 수박이라서 뭔가 덜 달지 않을까? 이건 좀 뭐가 다를까 궁금하시죠? 하우스 수박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촤악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익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천천히 이렇게 알알이 딱 차오릅니다. 심지어 바깥의 그 추운 온도와 실내의 따뜻한 온도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삼첩에서 오는 온도차 때문에도 당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보실 수 있는 봄수박! 뚜둥! 빵!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장도 튼튼하게 보내드립니다. 수박은 소중하니까요. 수박은 아껴줘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도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포장계의 방탄 유리처럼 방탄 포장 이렇게 갑니다. 튼실하죠? 유리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가는데 심지어 수박에 맞게끔 이렇게
진짜 감싸주듯이 이렇게 패키지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집어던져도 괜찮아요. 우리 뭐 바쁘신 저기 또 기사님들은 가끔 이제 throwing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아무리 때려도 부셔도 멀쩡합니다. 이렇게 가니까 안전하게 받아보시고요. 여행 가실 때 캠핑 가실 때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좀 뭐 계곡 앞에서 혹은 캠핑장 텐트 쳐놓고 싹싹 썰어가지고 드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아침으로 먹으면 뭐 될게요. 수박도 먹어주세요. 민겸님 뭐 수박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수박에 맞게 제가 이렇게 그린 컬러로 입고 왔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야, 시원하네요. 냉장고에 잘 있다가 나왔구나. 보시면은 일단은 수박 뭐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빛깔도 조금 오 윤기가 나는 것 같고 심지어 줄무늬마저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도 잘 모르겠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사실 아무리 두들겨 보고 뭐 해도 사실 갈라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겉만 보고 압니까? 근데 이렇게 입에 들어가야 맛있는 그 당도까지 잘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두들겨도 수박만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 자르는 모습부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쓱싹 쓱싹. 와! 소리!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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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갑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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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우와, 보이세요? 수박 단면? 이야, 이거지. 뭔가 이렇게 콱 차 있으면서 오, 새빨간 이 속살. 엄마야, 우와. 그러니까 이 껍질 자체가 굉장히 봄 수박은 내가 잘못 샀을 때는 되게 두껍다. 이걸로 수박이 아니라 김치를 담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거 딱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얇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 일단 합격, 빛깔 합격, 심지어 씨마저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네요. 뭐 이거는 약간 번식을 위한 수박인가? 굉장히 알이 많이 뱄네. 약간 이런 수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먹기에 좋다라는 거, 씨도 굉장히 많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먹기 좋게 한번 잘라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랜만이네. 수박도 잘라가지고 먹는 게. 제가 왕년에 별명이 수박 귀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양한 수박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수박은 이게 자를 때 느낌이 와요, 벌써. 딱 자를 때 이거 좀 안 들어가는데 싶으면은 쎄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리는 것 자체가 와, 과즙 쫙쫙 터지면서 요! 여행 왔잖아. 이건 뭐 캠핑 온 거지 이 정도면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자, 조개 껍질 먹고 노래 절로 나오고요. 와, 이거 저기 어렸을 때 놀러 가가지고 시골 딱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준 그 딱 점심 저녁 먹고 이제 그 마루 같은 데 딱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 수박 자체가 아시죠? 그리웠던 그 어렸을 때의 추억. 그래서 이렇게 드실 때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떨어지는 거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과즙 자체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수분기가 많고 꽉 차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바로 먹어야지. 야, This is watermelon. Unbelievable. Delicious. Incredible. Wow. 달아요. 달고 맛있습니다. 씨가 많이 없고요. 심지어 여름에 기대하고 먹었던 그 수박에 견줄 만큼 맛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랄까 정말 수박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봄에도 수박을 먹고 싶어. 그리고 여름에 먹었던 그 수박의 느낌 내고 싶어.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당도가 막 진짜 막 뭐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맛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형, 맛있어, 맛있어. 무르지 않고 수박이 이게 또 너무 익어버리면 무르거나 이 아삭아삭한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딱 먹기 좋게 익힌 그 상태, 심지어 당일 수확해서 보내드리니까 이거는 내가 수박을 좀 좋아한다, 어디 캠핑 갈 예정이고 여행 갈 예정이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그 여름에 먹었던 수박의 느낌 내보고 싶으면서 맛있게 드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택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4kg인데 이 정도면 5kg, 6kg면은 이거는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보통 수박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뭔가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오늘 깼습니다. 야, 4kg인데도 이 정도면은 야, 5kg, 6kg면 엄청나겠는데? 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 4kg입니다. 근데 5kg짜리도 있고 6kg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저희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보내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건 함안과 고령에서 나온 수박으로 당일 수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경북에서 정말 맛있게 익은 그 수박을 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니 굉장히 반가우실 거고 오늘 가격만 보셔도 고당도 수박이 가는데 10,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면 17,000원대에 일단 한 통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를 갔다 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른 배송으로 가격까지 잡아서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 수박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 와! 최고다. 와! 수박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인정.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년에 이 수박 귀신 혹은 수박 감별사로서 이 초입 부분은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입은 다 달아. 근데 진짜 맛있는 수박은 안쪽까지 딱 파고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무르지 않으면서 그 아삭아삭한 수박의 맛까지 잘 만들었네. 야, 경북이 진짜 과일은 경북이다. 알뜰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수박으로 화채를 먹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좀 되어 있을까요? 제가 또 이게 수박이 좋다 보니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또 활용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시간 수박으로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화채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수박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드셔도 맛있겠죠. 아우, 이거 원래 집에서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네요. 그래서 Do it myself 해서 바로 DIY로 화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 휴지가 있다면 네, 수분기를 좀 닦고 이렇게 생생하게 라이브 현장까지 직접 보시는 게 또 맛이잖아요. 그래서 엔나방에서 지금 이렇게 다 보시면서 수박 화채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토핑도 있고 그러면 수박을 쫙 해가지고 제가 자른 것 중에 해서
숟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딱 파가지고 먹겠습니다. 하나씩 떨어지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착 해가지고 팍 이렇게 너무 예쁠 필요도 없어. 그냥 막 우와 수박 즙 떨어지는 게 신랄하네요. 우와 오! 뿜뿜뿜뿜 우와 보이세요 이거 안쪽에 이 물 와 과즙 엄마 야 이거는 저기 어디 놀러 가셔가지고 먹었던 수박이랑은 달라요. 어디 저기 안주로 나오는 것도 좀 아니고 이건 진짜 정품 수박 우리 뭐 가정용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수박 이거거든요. 수박도 다 퀄리티가 있고 수박도 다 이 출신이 있습니다. 근데 경북 출신에 지금 제가 파고 있는데 수박 씨도 많이 없고 심지어 이렇게 딱 파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겠죠. 우와 여기 뭐 야 물 차 있는 거 봐.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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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저희 국물도 한번 아 수박 귀신 드디어 맛있는 수박을 만나다 해가지고 얼음도 쫙쫙 넣어주고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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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에다가 후르츠 후르츠 이렇게 코코넛부터 뭐 황도 다 들어가고 파인애플 들어가고 야 들어가고 그리고 경북 출신 친구들이 만났으니까 콜라보 해야죠. 산딸기도 함께 갑니다. 자 해가지고 촤 갑자기 딱 산딸기까지 이렇게 드시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박과 산딸기 하나씩 구매를 하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선도와 당도와 심지어 맛까지 다 가니까 빠르게 배송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촤악 해가지고 와우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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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악 걱정 마세요. 프로입니다. 저 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댓글에 지금 슈슈슈슈 올라오는데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탄산도 좋지만 우유랑 살짝 섞어가지고 넣으시면 화채만의 또 선도가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쫙 떠가지고 이렇게 화채로 여름엔 화채 지화자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 진짜 꿀맛, 허니맛. 수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당도도 살아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이렇게 화채처럼 해가지고 드셔도 너무 맛스럽게 드셔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꾸 방송할 때마다 제가 직접 사가지고 문제인데 주말에 저희 집에도 이제 조카들이 오거든요. 저기 민준이 애연이 해가지고 이제 그 꼬맹이 6살짜리 조카가 둘이 오는데 걔네도 이제 삼촌 피를 같이 받아서 그런지 걔네도 수박 귀신이요. 그래서 집에다가 조금 저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자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같은 소비자 입장으로서 저도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다 보낼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 안 하시고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러 가실 때, 계곡 가실 때 여름엔 너무 덥고 또 이번 여름에는 장마가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사실상 두 달 안에 뭐 놀러 갈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놓으셔야겠지. 지금 가셔야겠죠. 그럴 때 여름에 수박은 가져가는데 심지어 날씨는 좋다면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놀러 가실 때 수박 가져가시고요. 정말 7, 8월에 노지에서 햇살을 맞고 막 자란 수박도 있지만 복불복이 사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장마철이라던가 비를 많이 맞게 되면 수박이 제대로 안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경북에서 함안과 고령에서 자란 그 수박을 만나보시는데 고당도라고 말씀드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심지어 4kg 같은 경우에는 출발가가 17,010원대입니다. 이건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에 배송비 더 받거나 뭐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4kg 선택하시면 17,000원대, 심지어 난 조금 더 크게 뭔가 큰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5kg, 6kg 선택지도 있으니까 금액 추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고르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놀러 갈 때 그 분위기와던가 여름의 그 분위기를 위해서 오늘 수박 선택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름에 계곡에서 화채 먹으면 지상 낙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지상 낙원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그 과일계의 황태자, 여름의 대표주자 수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아까 제가 한 움큼 먹었던 그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35,000원에 1kg가 가니까 정말 팩이 엄청나게 넉넉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앞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몇백 그램인지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500인가요? 그쵸? 네, 500g 정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500g 했을 때 2팩 가고요, 250g 했을 때 4팩 가니까 좀 넉넉하게 받아볼 수 있는 산딸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로 저 구매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구매인증 세 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회까지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혹시 어떤 게 더 잘 나가요? 야, 막상 마카라고 하네요. 그러면 땡기는 걸로 구매하시죠. 사고 싶은 걸로 사세요. 근데 어떤 걸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와, 제 픽은 수박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를 생각한다면 산딸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르신분들이나 부모님 세대 이런 어른들은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추억과 산딸기의 그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가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산딸기가 없어. 시장 가서 더운데 햇살 쫙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놓고 파는 순간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무릅니다. 이 아라리가. 근데 이걸 그대로 유지해서 집까지 생산딸기로 만날 수 있는 건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유통 자체가 어렵고 만나보기가 어려운 게 이 산딸기. 오늘 아라리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에 담가 두셨다가 뭐 식초 같은 거 해가지고 씻으셔가지고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그때 먹었던 정말 자연에 뿌려져 있는 별사탕 같았던 그 산딸기를 이렇게 먹어보겠어. 심지어 요거트부터 다양하게 활용까지 가능하니까 일단 집에 도착하는 순간 이렇게 또 한 움큼 떠가지고 드셔보시고 남은 거는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두셨다가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아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과일계 루비입니다. 먹어야겠죠? 또 올라와서 한번 싹 해서 오케이 여기 쉐이크 갈아주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20분 남았기 때문에 쉐킷쉐킷 해가지고 아까 댓글에 산딸기 사다가 꿀이랑 뭐 저기 요거트 넣고 막 갈아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같은 레시피로 갈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보통은 하나로 이렇게 몰아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추억으로 갈 것이냐. 수박도 추억이네. 여름이 오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땡겨 쓰는 느낌으로 수박을 마련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걸 고르셔도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하지? 이거, 이거는 산딸기인데 탱글탱글하고 가격이 튼실하면서 쉬지 않다. 그리고 산딸기가 장미과래요. 그래서 이게 먹었을 때 그 베리만의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데 심지어 약간 장미의 그런 향도 나는 느낌이 납니다. 평소에는 먹기 힘들었던 걸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오늘의 구매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야, 이렇게 안쪽에 미니 송류처럼 아라리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 야, 맛있어.
찬따기 너무 좋고 심지어 경북에서 나오니까 일조량 이런 거 다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 여름을 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여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 수박과 산딸기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저 오늘은 사다가 부모님 드려보시고, 혹은 내가 옛날에 진짜 뒷산에 거니면서 그 아빠랑 엄마랑 먹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다가 드셔보세요. 근데 그때보다도 품종이 개량돼서 좀 더 튼실하게 당도까지 올려서 나왔습니다. 농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심지어 농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선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물러져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산지 직송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구매하시면 내일까지 도착하니까 도착하는 순간 바로 드셔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냉장 보관하셨다가 그 이후에 나는 좀 남았어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팩 자체로 바로 냉동실에 딱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얼려놨다가 그 블루베리 얼려서 먹는 것처럼 산딸기도 얼려서 드시면 뭐 요거트라던가 시리얼 혹은 다양한 요리에 베이킹 하신 다음에 빵 위에 올려두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단 게 아니라 그 새콤달콤한데 시지 않으면서 산딸기만의 그 풍미가 있거든요. 이건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딸기 수박 구매하셨다고 진짜 잘하셨고요. 산딸기는 산딸기대로 뭔가 오, 이거 되게 맛이, 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 심지어 튼실하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고, 수박은 4kg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쪽까지 빛깔 확실하고요. 심지어 과즙 숟가락 담글 때마다 계속 쫙쫙 나오고, 그래서 먹었을 때는 안쪽에 그냥 쫙 퍼지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먹어야겠네, 수박도. 그래서 오늘은 둘 다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수박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가지고 주말에 조금 보내볼 생각이고, 산딸기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직접 구매하라고 말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박만 구매하고 산딸기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직접 이렇게 사 드시라고 제가 이따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면 수박이 칼질할 때부터가 일단 느낌이 와요. 어떤 수박은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빛깔 자체도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쑥쑥 들어가. 야, 부드럽게 쫙 들어가면서 잘랐을 때 이렇게 착, 이렇게 탁. 그래서 그 계곡 가서 먹었던 그 수박, 옛날에 시골 할머니 집 가가지고 정말 마루 그 탁 앉아가지고 먹었던 그 수박, 이렇게 먹는 수박의 느낌도 있으시죠? 삼각형 노노, 깍둑썰기 노노, 이런 수박은 이렇게 먹어줘야 그 시골의 느낌 나면서 탁 감성까지. 와. 이렇게 닦아주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와. 여름에 7, 8월 달에 더울 때 수박 물론 좋지만 그 수박을 날씨 좋을 때 먹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심지어 경북에서 나왔고 지금 가격도 좋은데 4kg 17,000원대인데 저 마트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와, 진짜 이거는 한 입만. 자, 그래서 수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그 과일들부터 한번 쫙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산딸기, 경북 청도에서 나고 있는 정말 산딸기고요. 심지어 과일계의 루비 혹은 별사탕이라고도 할 만큼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담고 있으면서 맛과 풍미까지 가지고 있는 산딸기입니다. 심지어 가격을 보시게 되면 1kg으로 넉넉하게 가는데 250g 팩으로 가는 경우에는 4팩이 가고요. 500g 같은 경우는 2팩이 가니까 뭐 다양하게 가는 대로 보관하셔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35,910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싱달콤 생산딸기 가는데 집에 두셨다가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요거트랑도 굉장히 먹었었고, 자, 저기 손이 저기 있는데 저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요거트도 같이 먹게. 그래서 요거트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딱 보시는 것처럼 산딸기 주스로 조금 더 갈아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딸기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받자마자 하셔야 될 거 바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 한 입, 한 움큼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트 같은 거 집에 하나씩 있으니까 요거트에다 바로 퐁당퐁당 빠뜨린 다음에 드시게 되면 이렇게 뭔가 색감도 살면서 조금 더 톡톡 터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 한 컵이랑 산딸기 이렇게 한 컵씩 넣으시게 되면 뭔가 물 반 고기 반 느낌으로 드셔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갈아서 드실 때는 레시피마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먹으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오늘은 뭐 넉넉하게 받아보셔도 조금 더 두고두고 드셔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산딸기 중에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산딸기가 얼지 않았다는 거. 생산딸기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만약에 지금을 놓치게 되면 이 산딸기는 얼어버려요. 혹은 물러버려요. 근데 지금 딱 구매를 하시게 되면 생산딸기를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트도 넣어서 이렇게 드셔보시고. 시지 않아서 새콤달콤합니다. 근데 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부담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산딸기를 컵에다가 딱 넣으신 다음에 요거트 한 컵이랑 산딸기 한 컵, 그리고 얼음 한 컵, 꿀 두 스푼 넣으면은 이렇게 예쁜 쉐이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빛깔 보여드릴게요. 쫙 해가지고. 어우, 영롱해. 그러니까 뭔가 겉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뭔가 딸기 주스 같은 느낌인데 이 안에 그득그득한 루비 같은 산딸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잡아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먹을게요. 해가지고. 야. 그래서 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 산딸기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퐁당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트랑 산딸기 얼음 넣으시고 이렇게 톡톡톡톡 갈아서 넣었는데 위에도 토핑처럼 이렇게 예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갈고 나서 위에다가 토핑처럼 얹어 넣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주스라던가 어떤 거 드실 때 토핑처럼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어디 저기 뭐 약과나 한과 먹을 때도 토핑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산딸기로 탁탁 디피하시면 또 어디 내줄 때 혹은 손님들 맞이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까나페나 뭐 이렇게 와인 같은 거 드실 때도 와인도 좋다. 야,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술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활용해 드시기가 좋으실 거라 말씀드릴게요. 자, 오, 와, 뭐지? 와, 이거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그 레시피 댓글로 이따 띄워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셔가지고 요거트 한 컵, 산딸기 한 컵, 얼음 한 컵, 꿀 두 스푼 넣으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맛이 와 이거 팔아도 돼요. 진짜로 그 맛있겠다님 진짜 이거 딸기 주스랑은 차원이 다르고 이거 제가 레시피 저기 엔나방 댓글로 공지로 띄워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대로 드셔보시면 맛있게 드셔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요거트 한 컵, 산딸기 한 컵 받아 적으세요 지금. 자 얼음 한 컵, 꿀 두 스푼 넣으면 끝. 아침에 뭐 식사 대용 다 좋고 내가 이제 간편하게 뭐 이제 약간 기름진 거 먹거나 좀 헤비할 때 입안을 좀 개운하게 딱 씻어보고 싶다 하실 때 요거 드시면은 싹 한번 청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들 것 같습니다. 개운하게 딱 가능하니까 요거 드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가져가셔야만 갈아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요거트로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기회입니다. 심지어 얼음 뭐 언게 아니라 생산딸기니까 1kg 3만원대, 3만 5천원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저희가 이제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은 이제 구매 인증 되셨다고 하시면서 세 분께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로 저 이거 구매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까지. 어 진짜 맛있다. 호강하네요. 아 진짜 제가 수박도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까 막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사실 제가 물론 이제 방송에서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맛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수박부터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구매하시고 나서 댓글로 인증번호 올려주시면 혹은 구매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다 커피 쿠폰 드린다고 합니다. 박수. 야. 오늘 3명 추첨완이고요.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 아까 5045님 구매하셨다면은 댓글로 구매했습니다 올려주시면 바로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럴 때 받아가세요. 사람들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럴 때 사람 많아지면 못 받아가니까 이럴 때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도 4kg 가고요. 제가 반을 좀 잘라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거의 반통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4kg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두리 부분까지도 굉장히 두껍지 않고 얇은 편이라서 굉장히 아삭아삭하지 않고 뭔가 너무 무르지 않고 중간에 굉장히 조금 식감도 좋게 드셔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수박이 어디에 가냐면 이렇게 에어캡 포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리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서 보내드리더라고요. 근데 수박 같은 경우에 여기에 쏙 넣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뭐 캠핑 가실 때나 뭐 어디 그런 거 걱정 없이도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택배로도 안전하게 보내드린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kg 5kg, 6kg 선택지가 있고요. 고당도 이렇게 경북에서 나온 그 수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박을 내가 마트나 어디 가서 봤더니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다. 근데 뭔가 와 계속해서 수박도 어마어마해지는구나. 근데 오늘은 4kg가 심지어 17,000원대라는 거. 그래서 진짜 뭐 여기저기 수박도 이제 마트에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엔나방에서 버튼 하나면 일단 배송비 받지 않죠.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제가 직접 먹으면서 다 보여드렸고 저도 주말에 구매를 해서 조카들 또 먹이려고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매하시고 이렇게 마니마니님처럼 구매인증번호 혹은 구매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받고 싶지만 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매하시고 커피 쿠폰까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제 5분 남은 시점에 산딸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딸기 250g으로 4팩 가거나 500g으로 2팩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지인데 자 오늘은 그 어떤 뭐 방법으로 가던 간에 1kg로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사다가 부모님 선물 드리거나 아니면 약간 우리 시부모님 댁이 놀러 오신대요 라고 하면은 그럴 때 산딸기 같은 거 이렇게 다 밥 먹고 나서 내주시면 되게 반가워 하실 것 같아요. 추억에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산딸기를 이렇게 푸짐하게 정말 대용량으로 맛볼 수 있는 거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게 진짜 희귀한 거 아시죠? 뭐 시장 가서 마트 가서 볼 수 없었던 그 산딸기를 지금 엔나방에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옛날에 정말 뒷산 가가지고 아빠가 따줬던 그 하나하나를 너무 맛있고 귀했는데 그 보석 같은 정말 별사탕 같았던 그 산딸기를 넉넉하게 푸짐하게 팍 드실 수가 있는 기회. 심지어 얼리지 않았고 생산딸기니까 산지 직송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내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드셔보시고요. 도착하자마자 요거트부터 갈아 드시고 아까 레시피 올려드렸습니다. 드셔보시면 야 산딸기가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한알한알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탁 먹어보니까 야 산딸기 진짜 맛있네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안 사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진짜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 걸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많이 먹어도 안 져요. 맛있습니다. 지금 사고 댓글 남기셔도 커피 드립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안에 구매하시고 댓글로 구매했습니다 올려주셔야만 저희가 집계가 가능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댓글로 구매했습니다만 올려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타이밍 지금. 주스매니아님 어떻게 드실지 벌써 이름에 나와있네요. 산딸기 구매하시고 주스 만들어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셔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딸기 준비가 되어 있고 수박마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 구매하셔도 만족하실 거라는 거. 진짜 맛있어요. 수박 답니다. 제가 요걸로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이게 수박이 보통 봄 수박 하면은 하우스 수박이어가지고 이게 여름에 그 노지에서 막 햇빛 받았고 자란 수박만 할까? 생각 드실 것 같은데 물론 뭐 5만원짜리 수박 비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마트 가서 어디에 가서 구매했던 그 수박만큼은 충분히 그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여름철에 먹었던 그 수박의 맛 기억하고 계시는 그 맛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박 들어갔습니다. 지금 방송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박도 드시고 커피도 한잔 드시고 집에서 이제 수박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드시다가 약간 아침에 혹은 점심쯤에 좀 나른하다 하실 때는 수박 주스 같은 거 해가지고 수박 잘라가지고 넣고 물 조금 넣고 얼음 좀 넣고 시럽 같은 거 넣으시게 되면 수박 주스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에어캡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따로 뭐 이제 깨질 걱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경북에서 자란 그 수박을 저희가 좀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내일 빠르면 내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무료 배송으로 맛있는 수박 오늘 경북 지역의 수박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기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덕분에 오늘 시원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시원했고요. 저 점심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수박 반통을 다 먹었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맛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실제로 제가 먹으면서 이렇게 리액션까지 드렸던 것 같고요. 진짜 산딸기부터 수박까지 여름이 오기 전에 난 수박을 맛보고 싶은 그 감성 수박 선택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산딸기 그 추억 그 맛 그립다 혹은 맛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산딸기 좋습니다. 둘 다 난 욕심쟁이 둘 다 구매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댓글 너무 훈훈하고 덕분에 좋습니다. 이렇게 깎아서 들어오시면 가격도 좋게 제품도 좋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진짜 들어오셔가지고 오전 시간에 좀 나른할 때 좀 소통도 해보시고 제가 또 구매하셨다고 마지막 소중함님까지 저희가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막차 타셨다고 축하드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오시게 되면 제품도 싸게 정말 좋게 구매하시는데 무료 배송인데 심지어 저희가 커피 쿠폰 이렇게 이벤트도 드리니까 오늘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받아보셔가지고 산딸기는 진짜 바로 드시고 주말에 소중할 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내일까지 보내드리니까 빠르게 받아보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게 이벤트와 함께 또 다른 상품으로 좀 재밌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과일 같은 거 받아보셔가지고 소중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5월 5일날 또 쉬니까. 네,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 엠바.